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중앙부, 해발고도 635m의 메세타 고원에 위치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1897년 마드리드에 있었던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교 졸업생들은 스카이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이들은 일요일 아침마다 경기를 펼쳤는데 처음에는 마치 한국의 조기 축구단 같았죠. 그리고 1902년 3월 6일 후안 파드로스를 구단의 대장으로 마드리드 축구단이 공식적으로 창립됐고, 창단된 지 3년 만인 1905년 마드리드 축구단은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에서 승리를 쟁취해 첫 우승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눈부신 활약에 결국 마드리드 축구단은 1909년 1월 4일 스페인 왕립축구협회의 원년 합류 구단으로 등록됐고, 알폰소 13세가 왕립의 명칭을 구단에 하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레알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왕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프란치스코 부요, 첸도, 우고 산체스 등 당시 최고의 선수들을 영입하며 수차례 유러피안컵을 차지했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 티켓, 선수들의 번호와 이름이 새겨진 축구 유니폼, 축구공 등 여러 굿즈 판매를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레알 마드리드지만, 2000년 당시 2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지단, 호나우두, 피구, 카를로스, 라울, 데이비드 베컴, 카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계속해서 영입했고, 그 결과 라리가 34회 최다 우승, 코파 델 레이 19회, 슈페르코바 대 에스파냐 11회, UEFA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4회 최다 우승 등 세계 최고의 구단임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레알 마드리드 구단이 벌어들인 수익은 7억 5,7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인데요. 이렇게 세계 최강의 선수들을 영입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담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신문 QSMS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를 바라보고 있다.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구단 회장의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페레즈 회장은 오랫동안 손흥민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받기도 했다.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회장은 폴로렌티노 페레즈로 스페인 1위 건설사 ACS의 CEO이기도 합니다. 축구인 선수 출신 구단 회장이 아닌 철저하게 사업가인 것이죠. 그의 사업성은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서도 빛을 발휘했는데요. 그의 사업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비싼 선수가 실제로는 가장 싼 선수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최고의 가격으로 영입해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각종 사업을 벌여 이윤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즉 축구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기 위해서는 실력만 세계 최고여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인기만 많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계 축구 팬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지닌 동시에 실력도 세계 최고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레알 마드리드의 구단 운영 방식은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상 수익성이 상상을 초월하며 글로벌 사업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하버드대학교 경영학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클럽의 운영 사례를 교재에 포함시켜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규모를 키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이론인데, 아마존, 쿠팡, 우버 등이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만 영입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손흥민 영입 추진 보도에 너무나도 배가 아픈 일본 언론들은 레알 마드리드 손흥민 영입설은 헛소문일 뿐이다, 한국인들의 희망사항이다 라는 식으로 한국인 팬들을 자극하는 보도를 냈는데,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몰은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7,100만 파운드에 영입하기 위해 입찰 경쟁에 돌입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에게 7,100만 파운드, 하나로 1,023억 원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했고, CNN은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놀라운 골들로 토트넘을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현재 리버풀을 제치고 2020-2021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치명적인 듀오다 라고 극찬하며, 첼시, 레알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세계 최고의 구단들이 이 둘을 영입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을 빼앗길까 겁이 난 토트넘 호스퍼는 부랴부랴 손흥민에게 파격적인 재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풋볼 인사이드는 손흥민이 2억 9천만 원의 주
중국과 함께 성과급을 포함한 재계약 조건을 제시받았다. 5년 동안 750억 원의 연봉 조건은 2023년 6월 계약이 끝나는 손흥민의 현재 연봉의 2배에 달한다. 성과급을 합치면 총 865억 원에 이른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며 손흥민은 단숨에 해리케인을 제치고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로 올라선다. 보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023억 원으로 토트넘 호스퍼보다 손흥민에 무려 158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에 남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현재 토트넘 호스퍼에서 손흥민이 해리케인과 이미 세계 최강 조합을 구축하며 완벽하게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도 그렇게 매력적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의 한 에이전트는 프리미어리그는 매달 주급을 모아 한 번에 월급 형태로 선수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세금은 약 40%를 뗀다. 손흥민 선수는 매달 세금을 떼고 순수하게 월급 6억 원을 받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의 세후 연봉은 현재 토트넘에서 72억 원이고 2023년부터는 140억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스페인 정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자국 선수의 52%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는 수입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즉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보다 158억 원을 더 지급해도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높은 세율 때문에 스페인에서 탈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리오넬 메시는 59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21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때 광고 수익 185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스페인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의 잔류를 택하든 레알 마드리드 행을 택하든 2023년부터 새우 연봉 140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자신의 우상이라 직접 밝혔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뛰어넘으며 월드클래스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손부 삼천지교, 손흥민의 뒤에서 그를 총감독한 손흥민의 아버지의 손흥정은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를 만들어내며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스포츠 네트워크 SB네이션의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토트넘이 손흥민 아버지를 코치로 영입해야 한다 라는 칼럼까지 게재됐습니다. 칼럼 게시자는 손흥정은 손흥민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축구를 가르쳤다. 그가 운영하는 수원 축구 아카데미에서는 선수가 1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 슈팅보다는 기술과 피트니스 훈련에 집중한다. 유소년팀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토트넘 구단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스타를 키운 손흥정 씨를 영입하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터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 중인 가운데 현대자동차 터키 법인인 현대아산 오토모티브가 터키 정부에 30만 유로를 기부했다. 현대차 터키 법인의 기부금으로 터키 정부는 한국에서 8만 명분의 의약품과 의료장비를 구매해 13일 이스탄불 공항에 착륙한 아시아나항공 특별기편으로 자국에 들여왔다. 터키 내 우리 국민 147명이 이 특별기를 이용해 14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특별기 편으로 약 4만 5천 명분이 의약품이 터키에 반입됐으며 나머지 3만 5천 명분은 추후 터키로 공수할 예정이다. 현대차 터키 법인 관계자는 항공 노선이 봉쇄된 가운데 의약품을 한국에서 터키로 운송하기 위해 특별기를 마련했다며 주터키 한국대사관과 주한터키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가 한국에서 들여온 의약품의 종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진단 키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익균 현대차 터키 법인장은 이번 지원이 터키 의료진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 가족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초 해외 생산 기지인 현대차 터키 법인은 1997년 공장 가동 이후 ICE20 등 유럽 수출 전략 차종을 생산해왔다. 반면 쿠웨이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어 3월 15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고 국경도 봉쇄했다. 이에 현지에 있던 우리 국민은 발이 묶였고 사업자 방문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곤경이 처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쿠웨이트가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이날이 당국자는 현대건설 등 쿠웨이트에 진출한 25개 기업이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쿠웨이트 정부와 적극 협조한 결과라고 전했다. 쿠웨이트 정부는 한국의 특별 전세기에 대해 예외적 입국을 허가해주면서 현재까지 한국 이외에 예외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 입국 허가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는 한국산 진단키트 40만 건 수출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쿠웨이트에 발이 묶여있던 한국 국민 225명도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이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주 동안 의무격리된다. 이들이 타고 오는 항공편은 기업인과 교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는 특별 전세기다. 이에 오전 7시 45분 이 비행기를 타고 모두 25개 기업의 사업가와 기술자 등 100명이 쿠웨이트로 들어간다. 현재 쿠웨이트엔 알주르 LNG 터미널 사업과 정유공장 신설 사업,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모두 25개 기업 관계자들이 시급하게 쿠웨이트에 입국해야 했다. 이들이 수주한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때문이다.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고 쿠웨이트로 들어간다. 24시간 이내에 확인된 진단서다. 기업인들은 쿠웨이트에 도착한 뒤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기업인들은 기업이 현지에 자체적으로 준비한 시설에 14일간 격리된다. 그동안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던 쿠웨이트가 마음을 돌린 이유는 뭘까? 예외적 입국 허가의 열쇠, 바로 진단키트 수입이라는 의견이 많다. 쿠웨이트는 이 특별기에 예외적 입국을 허용해주면서 이 특별기를 통해 진단키트 40만 회 분량을 수입해가겠다고 밝혔다. 업체 사정상 진단키트를 이번 특별기에 싣고 가진 못하게 됐는데 다른 항공편을 찾고 있다. 쿠웨이트 입장에서는 자국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큰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역 문제와 한국에만 예외를 둘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측면 때문에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단키트 때문에 마음을 굳혔다는 전언이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 바이오텍, 솔젠트, SD 바이오 센서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3개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잖은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 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 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의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매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대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의 1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